자, 고맙습니다. 자, 리딩 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5의 마지막이죠. 131번부터 140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강 강의 마무리 지을 때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러 가는 거는 정말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네 번째 강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자, 우리가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즐거움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131번 문제부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가 다 동사의 ED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동태와 연결되어 있으며 뜻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답이 3개가 나오네요. 일단 designed는 안 되겠습니다. design은 능동일 때 목적어를 something으로 취하잖아요. 뭔가를 design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omething이 design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앞쪽에 team Lloyd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주어로 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조언을 받는다. 자, by 이하에 의해서.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뭐 하지 않도록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C번 같은 경우에는 제안하다의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 뭐뭐 하지 않도록 by 이하에 의해서 제안을 받는다. propose도 마찬가지죠. 제안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되는데? 자, 그래서 답이 세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고수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동사가 되는데요. advise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여러분들. 자, advise 같은 경우에는 that 플러스 주어 동사로 갈수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뭐 할 것을 조언하다. 이렇게 될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그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의 구성을 뭘로 바꾸냐면요. 요 주어를 목적어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죠? 자, somebody가 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advise는 어떻습니까? advise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 할 것을 조언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물론 하나를 더 덧붙이면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들은 대절 이하에 꼭 뭐뭐 하도록 조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should를 빼도 좋아.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동사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advise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advise의 수동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be advised. that 이하가 자, 조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잘안 쓰죠? 어떻게 써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it라고 하는 가짜 주어로 내세우게 되고요. 대절 이하를 뒤쪽에다 이렇게 배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somebody가 be advised.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to 부정사가 나오겠죠.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번은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suggest와 propose죠. 자, 이 아이들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가 똑같아요. suggest는 자, 위쪽이 되고요.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오형식의 구성 자체가 없는 동사입니다. 누구누구한테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그러면 말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없어요? 자, 저도 몰라요.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조언을 제안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멀쩡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suggest나 proposed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suggest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uggest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동사입니다. suggest는 목적어를 취하는데 something 목적어만 취해요. 자, 무엇무엇을 제안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만 쓰죠. 수여동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해 주다라고 해서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써야 안 써요? 이건 절대로 못 쓰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게 굉장히 많죠. 또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라고 하면 ing는 취할 수 있는데 to 부정사는 또 절대로 안 취하는 동사야. 이건 구구절절히 쓸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동사란 말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suggest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동사가 뭐가 오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만 와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안 돼요? Somebody to 부정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동사입니다.
proposed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suggest 동사는 아주 중요한 동사라 알려드렸으니까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suggest와 propose는 자, 이 자리에서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들 찾아나가셔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advise 동사의 뜻뿐만 아니라 pattern, suggest 동사의 뜻뿐만 아니라 pattern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롤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받았습니다. Corporate Office에 의해서. 그래서 자, 그 회사의 사무실에 의해서 조언을 받았는데 뭐 하지 말라고? 자, follow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ollow through라고 하는 말은 야구할 때 많이 써요. follow through가 뭐죠? 야구 선수들이 스윙을 이렇게 탁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끝까지 그냥 촤악 이렇게 휘두르는 것을 자, 우리가 follow through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ollow through가 좋으면 공이 멀리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follow through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명사로. 그럼 동사로는 뭡니까? 뭐뭐를 끝까지 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follow through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끝까지 하는 거죠. 뭐를? lawsuit. lawsuit은 형사소송이에요. 자, 동의어로 litigation. 반드시 알아두셔야겠고요. against는 이제 반대와 대립이죠. 이 회사와 반대와 대립하면서 소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general Minerals라고 하는 그 회사와의 자, 그 소송을 끝까지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follow through는 여러분들 하나의 구동사로 암기를 해두셔야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표현적 측면에서도 자, follow through는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1번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과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자, 132번으로 갑니다. 32번 문제는요.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regard는 주로 이제 동사로 많이 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regard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수거를 요구하는 문제예요. 자, in regard to, with regard to. regard는 명사로 사용되고요. 명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보통 그 고려라든가 배려 또는 뭐 그 두 번째 뜻으로는 존경의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통 이제 S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부의 뜻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편집글의 끝에 같은 경우에 많이 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in regard to는 여러분들, about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저런 논의를 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동사로서는 뭐죠? A를 뭐뭐로써 자, 고려하다 혹은 평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regarding도 오답이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 regard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 3개 드립니다. 요거는 동사에 붙은 ing일 수도 있지만 단독 전치사로도 사용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 이게 단독으로 about이야. 그러니까 in하고 to가 없으면 regarding이 답이야.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수거로 쓸 때는 in regard to고요. regards가 되면 되게 안부의 뜻으로 자 주로 많이 써요. 복수로. 그죠? 자, 복수로 쓰면 주로 이제 안부의 뜻으로만 씁니다. 자, 그래서 수거로 사용됐을 때는 in regard to가 되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in 대신에 with를 쓸 수도 있어요. with regard to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police officer 경찰관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뭐와 관련해서? 자, theft는 절도입니다. 바로 컴퓨터 10대의 절도입니다. 어젯밤에 발생했던 10대 컴퓨터에 대한 그 절도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사무실을 방문했었다.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about의 의미를 가지는 자, in regard to, with regard to. 자, 그 다음에 단독으로 사용됐을 때는 regarding까지. 하나 더 추가할까요? regarding 말고 concern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자, ing가 붙게 되면 단독 전치사로서 about 의미로 토익이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함께 33번입니다. 자,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로 쓰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뭐가 와 있어요? 작년에 매출액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번 여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작년의 sales figures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넘어서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로 정답 뒤로 가시면 돼요. rate라고 하는 것은 자, 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입니까? 무엇무엇을 평가하다. 무엇무엇을 등급매기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동사로 여러분들 사용되고 명사로도 무지하게 잘 쓰죠. 비율의 뜻. 자, 명사로 써도 잘 나오니까 비율의 뜻과 혹은 가격의 뜻이 있는데요. 그 가격이 무슨 가격이에요? 비율제 가격일 때 rate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자, 전화 요금이라고 했을 때 phone rate라고 하죠. 그게 전화의 비율제 요금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사실 뭐 요금이죠, 여러분들. 가격보다는 요금의 뜻이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시고요. enter는 입장의 뜻도 있지만 자, 또 무슨 뜻이 있죠? 기입하다의 뜻이 있죠. 컴퓨터에서 엔터키 치면 여러분들 기입하잖아요. 타동사입니다. 자, revisit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재방문하다의 뜻이고요. exceed는 뭐뭐를 초과하다의 뜻의 타동사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정답 D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작년의 매출액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by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by는 뭘 나타낸다? 차이를 나타냅니다. 얼마 얼마의 차이로? around 9%.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9% 근방, 그죠?의 차이로 자, 작년의 매출액을 자,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올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자, 목표와 동격을 이루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33번도 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자, 34번으로 가시면 A, B, C, D가 모두가 다 자, 지금 인칭 대명사로 깔려 있고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자, 보시면 투이아의 호스트가 지금 타동사로 와 있고 개최하다의 뜻이죠.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겁니다. 목적어 다 나왔죠? 그럼 뒤에는 지금 부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인칭 대명사 중에 여러분들 부사로 쓰일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예외적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 누구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자, themselves를 여러분들 답으로 골라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자, 부사 자리에는 자, 무조건 인칭 대명사에서 뭐가 들어간다? 자, 바로 제기 대명사가 들어간다. 제기 대명사는 원래는 언제 쓰죠? 주어 자리에 쓰였던 명사가 다시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이하에 다시 돌아와서 쓰일 때만 쓰이는 건데 강조적으로 부사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여기다 답 쓰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B번에 답 잘 쓰셨을 것이고요. community center라 해 가지고 커뮤니티 센터가 has decided,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자, 주최하기로. 뭘 개최합니까? State Basketball Tournament라 해서 그 주에 Basketball Tournament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들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표현 한 가지를 추가해드리면 자, by oneself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단독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themselves가 와도 강조적인 용법이고요. 앞쪽에 by가 왔어도 답이 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동의어가 바로 뭐예요? on, 자, one's own 이렇게 됩니다. on one's own. 다시 말해서 on their own이죠. 여기 앞쪽에 on까지 여러분들 함께 나와 있었으면 요건 관용구로 또 답이 될 뻔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C번의 선택지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own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 자신의 것인데요. on one's own이 되면 자, 무슨 뜻? 단독으로 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건 수거로서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토익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34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그 다음 35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자, 3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뜻이 달라요. 포커스는 뭐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주의 집중의 뜻이 되겠고 자, 동사 명사로 다 쓰죠. field는 당연히 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hapters는 당연히 뭐 책에서의 뭐 한 chapter 1, chapter 2 그래서 한 장을 말하죠. 자, accounts는 뜻이 워낙에 많습니다만 대표 의미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하면 제가 그 설명을 더 드릴 것이고 이전에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대표 의미는 계좌입니다. expert인데요. 자, from. 자,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입니다. 전문가가 연설을 할 건데 어디에서? 컨퍼런스장에서. 어디에서? 토론토에 있는. 됐어요? 토론토에서 열리는 자, 그런
컨퍼런스장에서 2011년 헬스 컨퍼런스입니다. 건강 관련 컨퍼런스장에서 연설할 건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헬스케어에 자, 여러 가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일까? 여러 분야로부터 온 사람들이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 fields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뭐 fields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자, multiple areas. 여러 가지 영역 혹은 뭐 sections 이런 단어들 여기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동의어 표현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 필드는 꼭 들판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나 영역을 나타낼 때도 사용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섯 문제를 또 마무리를 해보셨어요. 자,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뭐 즐겁죠? 자, 이제 다섯 문제만 더 해나가시면 자, 펄5가 마무리되니까 자, 조금 이제 지치셨더라도 자, 힘을 좀 여러분들 내시기 바라고요. 자, 분위기 한번 전환하고 자, 후반부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가 이제 다 되셨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뛰어봅시다. 힘내시고요. 자, 36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3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서로 그 품사가 어때요? 서로 다르네요. 그죠? 자, A번 같은 경우에 seen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 바로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는 지금 주어가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제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엔 동사가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사실은 위가 뭐예요? 주어 자격으로 오네죠? 주어 자격으로 뭐가 와있으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동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는 동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낀 이 절은 무슨 절이에요? 바로 관계대명사 절이겠죠.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자 목적격이다. 따라서 타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 PP인 C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Choose는 선택하다. 자, Grow는 자동사로 뭐예요? 자, 성장하다. 타동사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르다의 뜻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Follow라고 하는 것은 뭐 자타동사가 다 있긴 하지만, 그죠? 자, 타동사로 주로 많이 쓰이고, 뭐 자동사도 일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 무엇을 뒤따르다의 뜻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또 그 부분과 전체를 나타내요. 그 식물들 중 대부분입니다. 어떤 식물들이에요? 우리가 이곳 어딥니까? 자, 바로 자, Green Thumb Nursery 이렇게 되겠네요. 자, Nursery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Nurs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겠죠? 간호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Nursery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군가를 돌봐주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자, Nursery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요거는 어린아이들 있죠? 놀이방.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은 뭐 데이 nurser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요 데이를 생략하고 그냥 nursery도 뭘로 많이 써요? 놀이방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두 번째, 식물과 관련하면 놀이방이 아니라 뭐겠어요? 이것을 묘목장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뭐 묘목장이라고 해석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건 고유명사니까. 그래서 Green Thumb Nursery라고 하는 이곳에 자, 이곳에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떻게 하고 있는 자, 재배하고 있는 식물의 대부분이 어떻다? 자, 외국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가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조금 좀 어렵게 자, 뭐 이제 이 문제를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좀 연장해서 좀 해보면 우리가 뭐 기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기르기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을 기르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을 기르기도 하죠. 자, 서로 간에 쓰는 단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rais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raise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기를 때도 쓰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물을 기를 때도 쓰고 자, 그 다음에 또 식물을 기를 때도 씁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자, 들어올린다의 뜻이죠, 원래는. 자, 그런데 들어올려서 성장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 이제 bring up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기를 때만 씁니다. Bring up a child. 이렇게 하면 아이를 양육하다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bre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breed라고 하는 것도 기르다의 뜻인데요. 이거는
동식물에만 쓰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식물에만 쓰는 단어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grow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추가하면 집단적으로 재배할 때는 자,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도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자, 세 가지를 해보시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6번 마무리 짓습니다. 37번 가시면요. 자, ABCD가 모두 부사고 뜻이 달라요. Lately는 최근에, 자, Distantly는 멀리, Vaguely는 모호하게,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 Sparingl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paringly는 절약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추가 설명을 조금 이따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굉장히 쉽죠. 이거는 D번을 모르더라도 ABC만 알아도 답낼 수 있어요. 자, during dry seasons in the summer, 여름에 그 갈수기가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Please use water. 물을 좀 쓰십시오. 최근에 써? 말도 안 되죠. Lately는 여러분들, 그 과거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have PP의 시제와 이제 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런 뜻이죠. 멀리 써? 말도 안 되고. 모호하게 써?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번을 몰라도 답을 써요. 아껴 쓰란 말이야.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이해됐죠? 자, D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spare가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spare가 뭐예요, 여러분들? 남겨두는 거잖아요. 예비로. 그 spare tire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래서 남겨둔 예비의 그런 뜻이에요. 자, 동사로 spare를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동사로 Would you spare a minute for me? 나를 위해서 10분 정도를 좀 남겨둘 수 있겠어요? 자, 우리말로 하자면 시간 따위를 할애하다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spari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자, 이 형용사는 남겨두고 예비의 뜻이 아니라 자, 할애해 둔 거야. 쓰지 않고. 자, 이게 뭐예요? 절약의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아껴서 쓰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spare 형용사하고 sparing 형용사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묶어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sparingly라고 하면 절약해서 아껴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형용사 자, 분리 잘해서 자, 의미 잘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37번 문제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38번이에요. 자, 38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ED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스케줄을 수식하는 아이입니다. Disciplined라고 하는 단어는 훈육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훈련되고 자, 그 다음에 훈육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detailed는 뭐겠습니까? 자, detailed는 상세한의 뜻이죠. 그러니까 훈육되고 훈련받았다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 somebody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지금 이 스케줄이 훈육받고 훈련받거나 징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discipline을 동사로 쓰면 discipline이 원래 명사, 동사,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명사는 훈육, 훈련,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훈육, 훈련시키다, 징계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ED가 붙으면 이제 징계받은 뭐 이런 뜻이고 훈육된 훈련된의 뜻이니까 A번은 아예 안 되겠어요. Skilled도 skilled는 무슨 뜻이에요? 능숙한의 뜻이죠. 기술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또 말이 안 되겠죠. 딱 보면 protect는 보호받는 겁니다. 이 스케줄이 그러면 보호를 받는 걸까 아니면 상세한 걸까? 자, 이런 거 따져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세한 스케줄입니다. Next weekend's conference죠. 자, 다음 주 conference에 상세한 그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메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참가자들에게. By 이하까지. By the end of this weekend. 이번 주말까지는 늦어도 자 이메일이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ED형 자 분사 어휘 문제는 자 상세한 일정, detailed schedule까지 해서 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39번 갑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또 품사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look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t이 나와 있죠? 자, 문장은 완전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ABCD 중에 부사는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들. 맞죠? 자, 이렇게 되고요. attention이 주의, 주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attentive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굉장히 주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ttentive service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주의 깊은 그런 서비스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attentively가 돼서 좀 더 주의 깊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요. 닥터 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름이 좀 그래 닥터 펑 그죠? 이분은 아마 그 태국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국 분들 이름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름들이 많죠. 밥 짬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뽕따이 얄라 뽕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이 좀 많으셔서 저희가 뭐 이렇게 놀려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간에 닥터 펑 이렇게 돼 있네요. 한국말로 어감이 좀 그러네요. 자 그럼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예. 우리나라 그 대장금 사극 중에 예. 그 노래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오나라 오나라. 예. 그게 일본에서 대장금이 굉장히 히트 쳤잖아요. 예. 근데 일본말로 오나라가 예. 그 방귀라는 뜻이래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방귀라는 뜻이래요. 오. 일본에서 굉장히 조금 화제가 됐어. 그렇지.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 그렇게 했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어로 이 오자를 쓰게 되면. 이 오자가 그 경어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 다음에 뭘 붙이게 되면 이것은 그냥 경칭이 되는 거죠. 존경, 그 존대의 어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구도 오자가 붙은 걸로 봐서 굉장히 그 존경하는 그런 단어 중 하나인가 보네요. 일본 사람들이. 자, 진짜 웃기시는데요? 오방구. 자, 방구님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보는 것이죠. 뭘 보십니까? alternative, 자, 대안이 되는, 자, 연료 옵션들이 되겠죠? 자, 전 세계에 걸쳐서, 대안이 되는 그러한 연료 옵션들을, 자, 좀 더 주의 깊게, 그죠?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 그 워낙에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첨예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지구를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화제를 예, 우리가 이제 돈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정말 공감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anyway, 139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40번 가시면요. 자, 40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고 의미가 달라요. 자, A번의 residual,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죠? 자, B번의 collective는 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 모으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컬렉트에서. 그래서 이것은 집단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이건 repeat에서 나왔겠죠? repetitive라고 해서 자, 저것은 반복되는 뜻입니다. qualified는 잘 아시겠지만 somebody만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적합한 뜻이죠. 과정 따위가 적합할 때는 qualified process 못 씁니다. qualified candidates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점을 잊지 마세요.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적합한이라고 해가지고 절차 따위가 적합할 때도 쓴다? 못 써요. 자, 이거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춰서 적합하냐. 자격요건을 잘 갖춰서 적합한 것이고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자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proper 혹은 appropriate 이런 단어를 쓰죠. appropriate, proper 자 process, 그죠? procedur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적합한 절차. 자, 이렇게 되는데요. A번의 residual은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제가 된다고 했던 이유가 아, 세 개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셋 중에 답이 없으면 A 했으면 되니까. 자, residual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또 most of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부분과 전체죠. 자, lower level jobs. 그래서 레벨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자, 그럼 낮은, 좀 더 낮은 레벨의 jobs들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꾸준한 이런 얘기죠. 자, 주로 이제 그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부단한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그죠? 자, 이것이 반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자, 육체 노동이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attention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좀 더 해보면요, residu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 중에서 자 반드시 명사 수식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처럼 비동사의 보호로는 못 쓰고요, 자, 명사를 수식할 때만 residua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것도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part 5는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뭐 견딜만 하셨죠? 자, 저는 항상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재미없으면 하기 싫죠. 예, 억지로 하는 것에는 효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즐기고 있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part 6 부분에서 자, 이제 한강 남았으니까 더욱더 인내심을 좀더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차례만 좀더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